찐빵 맛의 비밀이 혹시 반죽에 있진 않을까? 해서 반죽통을 꼼꼼히 살피는 제작진. 냄새도 맡아보고 반죽하는 과정도 직접 지켜보는데요. 밀가루에 소금만 넣고 열심히 반죽을 시작하는 달인. 그런데 모든 빵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반죽의 필수품, 이스트가 보이질 않습니다. 찐빵 반죽이 이거밖에 안 들어가요, 지금 드신 거? 그렇지. 다른 거 전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지. 하나도? 안 들어가지. 이걸 어떻게 했는가? 저희가 드린 게 뭔 줄 아세요? 처음 보셨어요? 어. 아, 정말로요? 그래, 처음 보지. 이스트라는 거 술약같이 그리 생겼는 줄 알았는데. 난 처음 본다, 지금. 그래, 이거 처음 보잖아. 우리 난주 제일. 결국 손쉬운 이스트는 거부. 원래 하던 대로 반죽을 아기다르듯 조심조심 아랫목에 놔둡니다. 밤새도록 놔두거든. 내일 보자. 9시까지. 이렇게 방부제 하나 없이 정성으로 만들어 쫀득쫀득한 식감. 이게 바로 포항 찐빵 달인의 비법입니다. 이야, 찐빵 결이 살아있네.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른다는 은밀한 가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조그만 우동 가게지만 쫄깃한 맛으로 승부한다고 하는데요. 정말 쫄깃한 맛이 느껴지세요? 우동? 쫄면 면으로 우동을 끓인 것 같은데요? 우동은 우동인데 쫄면으로 면을 만든다? 시식을 해본 사람들의 반응은 한결같았습니다. 쫀득쫀득한 우동? 대체 이 우동의 정체는 무엇일까 궁금하던 찰나. 은밀하게 무언가를 넣는 모습 보차. 다가가 자세히 확인해봤는데요. 뭔가 붓더니 육수가 걸쭉해졌습니다. 맛의 비밀이 육수에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가르쳐주진 않고 숨기기에 바쁜 달인. 예, 봐도 몰라요. 아니 근데 똑똑한 사람들은 보면 압니다. 드라마에서 보면 이렇게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번뜩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건 다 드라마예요. 이게 감자하고 뭐다 이거. 사람들이 반한 쫄깃하고 구수한 맛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두 부부가 오랜 세월 시행착오를 통해 만들어낸 맛인데요. 팔아보자. 어? 네, 우리 한번 열심히 해서 한번 팔아봐요. 네, 열심히 한번. 뭐예요? 이건 맞아요. 그 눈물의 레시피 지금 공개합니다. 생마와 쌀뜨물의 황금 비율이 만들어낸 비밀의 맛. 작은 공간에서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부부. 그들은 이곳에서 희망을 꿈꿉니다. 다시 찾은 부부 달인의 가게 앞에는 쪼르동을 먹게 한 손님들로 붐볐는데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아, 예. 주변에서요. 뭐 나도 축하한다고 얘기하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던데. 방송 후 더 금슬이 좋아졌다는 부부. 마지막에 찍는 게 막 그럼 악한 가수 찍어. 고향이다 보니까. 네. 그렇죠. 영도 계신 분들은 또 바다가 다 사면이 다 바다 아닙니까? 섬 지역이다 보니까 이거 많이 그리워하거든요. 밖에 가면 또 그분들이 다 만들어줬으니까 뭐 네, 우리가 뭐 찾아주시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죠. 다시 찾아온 것만 해도 참 고맙죠. 이거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와가지고. 다시 아, 이 집 아직 있네. 이 집 아직도 안 변했네. 이러니까 예, 생활 다니는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추석만큼은 모든 가정이 다 행복하고 조금 여유 있게 풍족하게 잘 보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달인 부부도 행복하게 잘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달인들을 찾는 맛 로드는 계속됩니다. 생활의 달인을 빛내온 많은 달인들 중 단연 화제가 된 것은 병따귀의 달인들. 유리병도 예술이다. 속도는 물론이요. 방법도 도구도 각양각색. 삽, 쟁반, 목욕탕, 의자 등 손에 잡히는 모든 게 병따귀가 되고. 심지어는 전화기 수화기로도 병뚜껑을 여는 기성전의한 달인들이 많았는데요. 땄다 하면 따지고 됐다 하면 따지는 달인들의 신기술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기술 한번 연마해보고자 수많은 병들이 산산조각 날 정도였는데. 여러 가지 도구로 해서 병을 따는 걸 일단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볼까요 그럼? 자, 잠시만요. 아이고 안 돼. 이에 달인이 되고자 재본 사람도 수두룩. 하지만 달인 되기 쉽지 않죠잉. 아이고 숟가락도 버거워서 어떻게 달인이 되시려고요? 조금 더 연마하셔야겠군요.